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죠. 와, 휴가다 휴가. 그래서 오늘은 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엑스파일의 박영진 요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에 휴가지에 가서 어렵게 민박집을 구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 너무 비싸다. 이거 완전 바가지 요금이네. 바가지 비싸봐야 2,000원이에요. 2,000원이면 방값 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 정말 비스테리합니다. 우리 많은 직장인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하자 하나만 해. 뭐야 이거. 자이 자식아. 하나 이거. 저희 개그맨들은 휴가를 갔다 오면 개그가 막 충전돼서 옵니다. 사실 그 영진이 같은 경우는 방전돼서 왔어. 너 충전도 안 돼 이제. 뭐? 너 그렇게 개그를 못 짜? 어? 야, 너 이럴 거 맨날 몸만 키우지 말고 가서 춤이라도 좀 배워. 꺼져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춤추고 싶은데 나이 먹었다고 나이트클럽에서 쫓겨나 봐야. 그래서 아줌마들이 관광버스 타면 미친 듯이 춤을 추는구나 하면서 왜 시내버스 타면 노약자석에 앉으시는지 물어볼 거야. 어? 이봐봐 뭐래도 빵빵 터지는 나의 개그. 얼른 내가 봉숭아껌 살리자. 야 뭘 살려 니가. 니가 뭘 살려. 아니 이건 뭐 핑크 두꺼비가 앉아있어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아 야 참. 신인 가수 미세이의 지아 아니야 지아. 어? 뭐 하는 거야? 어? 야 뭐 하는 내가 거? 바로 배드보이 굿보이 아니야. 뭐? 누가 굿바이래? 야 아무도 안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아 웃기려고 지어내지 좀 마. 어? 야 놀러 와봐. 아 냄새. 아, 또 냄새나? 아, 야 넌 연예인데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가서 좀 씻고 와. 너도 꺼져. 아 냄새. 깜짝이야 누가 하는 거야? 뭐라고? 똑바로 얘기해 봐. 목이 물렸다고요. 침 바르고 싶은데 혀가 안 나요 영기 씨. 침 좀 발라주세요. 야 박희 쏴! 야, 너 요즘 수상해. 어? 어제도 방송국 앞에 검은색 승용차 타던데 옆에 탔던 여자 누군지 얘기해. 못해. 여자 누군지 얘기해. 못해. 여자 누군지 얘기하라고. 못한다고. 왜 못해. 잘못 탔어요. 잘못. 모범 택시인 줄 알고 탔는데 장례식 리무진이었어요. 근데 영진 씨 제가 승준 줄 알고 출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거. 두 분 다 들어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아, 조심해, 조심해. 어, 물. 어, 어, 어! 겁나가지고. 와, 이건 진짜 재밌다. 아,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할 때마다 속냐? 바보같이? 야, 그만해. 물 안 들은 거 알잖아. 야, 나는 진짜 물 넣어갖고 다닌다. 난 장난 안 해. 아, 참고로 이거 변기에서 떠온 물이야. 변기수. 자, 여러분, 계속할게요. 오늘 휴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데 탑스타들은 팬들의 시선 때문에 휴가를 즐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또 내게 하네? 헐스데이요? 아, 나 또 인기 연예인 봤다고 다들 좋아 죽네. 왜? 탑스타 처음 봐? 야, 연예인은 말이야 휴가를 가더라도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오, 맞아, 맞아. 사람들이 알아봐서 편히 쉴 수가 없어. 그렇죠. 휴가에 임팩트 온단 말이야. 예. 그래서 나 이번에 자메이카 카리비안으로 휴가 갔다 왔잖아. 거기 가서 그 나라 패션까지 흡수해 갖고 왔어 내가. 어? 봐봐 자메이카 패션. 어?
저는요 레기머리 아니에요. 레기머리 아니 문어발머리야. 야 이거 그냥 문어 아니다. 점쟁이 문어야. 점쟁이 문어가 나 못 든다 그래서 내가 말려서 머리에 붙여버렸어. 아 저 시끄러 시문어 못 있겠네. 아 동혁이야. 그래 세상 그 누구보다 샤워팅을 사랑하는 쿨한 형 동혁이 형이야. 아 근데 아니 오늘 또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요? 아니 최근에 인천 대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어요. 예. 어? 이거 신문 보면 말이야 이런 기사 한 번씩은 봤을 거야. 어? 근데 이 사고를 두고 말이야 뭐 차가 고장나서 그러네 운전을 못해서 그러네 말들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의 기본 질서가 문제라는 거야. 어? 큰 사고 얘기가 나온 게 말이야 우리 나가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 맞아. 첫 번째 안전거리 유지. 오. 이게 뭐야 주행속도에 비례해서 100km로 달리면 100m 이상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예. 대다수가 이걸 무시하고 그냥 앞차랑 바짝바짝 붙어갖고 꼬리를 쭉 물고 가요. 아니 이게 무슨 줄줄이 소세지야? 어? 고속도로 나갈 때 케첩이랑 머스타드 준비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 근데 말이야 안전거리 유지 이거 못 지키는 이유 중엔 말이야 좀만 늦게 가면 뒤에서 빵빵 돼요. 좀만 늦게 가면 앞차랑 바짝 붙어갖고 쌍라이트 깜빡깜빡깜빡 켜대고. 아니 고속도로가 무슨 클럽이야? 어? 좋으면 말로 해. 왜 뒤통수에다 대고 쌍라이트로 깜빡깜빡 윙크질을 싸대냐고.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달리다가 거기 서갖고 부비댄스를 쳐야 돼? 어? 어서 오셨어요? 물어봐야 돼? 야 클럽 가면 말이야 클럽 데이라는 게 있는 게 어, 맞아, 맞아. 클럽 데이라는 게 있잖아. 어? 니들은 진짜 그러다가 죽는데. 고급스러운 유머야 받아들여.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요점은 이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거리의 난폭자 과속운전 이것도 문제라는 거야. 100km 구간에 말이야 170, 180 그냥 쌩쌩 달려. 아니 아무리 연예계 속도 위반이 유행이라지만 아 니들이 무슨 타블로 강혜정이야? 어? 뭐가 그렇게 급해? 뭐가 그렇게 급해? 뭐가 그렇게 급했어요? 여기 선생이 하나밖에 더 있어? 어? 근데 말이야 지금 알았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벗어난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과속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깜빡이 켜고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부슥부슥 들어오고 그냥 왔다 갔다 갈짜로 그냥 쌩쌩 추월하고 다녀. 아니 니들이 무슨 쇼트트랙 선수야? 어? 톨게이트에 앞바퀴 먼저 들어가면 톨비 깎아준대? 어? 좋아 금메달 따면 말이야 연금을 받잖아. 니들은 그렇게 과속하면 벌금밖에 안 받아. 안전이 최우선 아니야. 나만의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한 번에 아사갈 수 있잖아. 형이 쿨하게 이런 얘기 왜 하겠니? 이제 말이야 휴가철이라고 장거리 운행들 많이 하실 텐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기 전에 차량 점검하고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용품 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길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오늘따라 형 개인적으로 굉장히 쿨하다. 어때? 얘들아 형이 누구라고? 동혁이 형이야. 그래, 동혁이 형이야. 자 여러분 휴가에 대해서 다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휴가를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행복해집시다. 아, 행복해. 행복하다.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전도사 최효종입니다. 오늘의 제 휴가 그래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요 제가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올 1월부터 6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우리나라 출국자 수가 1100만 명이 된대요. 예. 놀랍죠? 생각보다 적죠? 얼마 안 돼요? 예. 왜 이렇게 해외로 들떠났나 가만히 보니까 공항이 너무 멀어요. 인천에 하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렇다고 공항 가는 게 힘들다고 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뭡니까? 이 비행기도 이제 서민의 발 아닙니까? 대중교통이잖아요. 예, 여기 곳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17일만 조금씩 돈 모아서 강남에 강남공항 하나 만들자고요. 다들 휴가는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나잖아요. 뭐 차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러면 휴가 아니잖아요. 산책이지. 오늘 표정들이 왜 그래요? 호텔에 가면 꼭 본전 뽑으려고 물 받아놓고 거품 목욕하는 사람들처럼.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 휴가하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아이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요 휴가라고 무조건 놀 게 아닙니다. 애들 방학 때요 새로운 체험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박하게 농장 체험 이런 거 도시 아이들에게 새롭잖아요. 어때요? 캘리포니아 대농장으로 떠나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농약도 뿌려 먹어. 호주 같은 데 가서 양떼도 한 3, 4천 마리 몰아 먹어. 다들
호주에 이런 목장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것보다 작으면 목장 아니잖아요. 닭장이지. 다들 호종들이 왜 그래요? 식당에서 맛없으면 100% 환불해준다 그러면 맛없다고 해볼까 생각해본 사람들처럼.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 담고 막 가다가 더 싼 물건 발견하면 갖다 놓고 그거 넣는 사람들처럼. 아니잖아요. 어때요? 이런 행복한 육아를 보낼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우리 행복 전사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나 행복해서 수업 못하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누가 수업 끝이래. 난 길지한테 시청자한테 넥슨한테 저렇게 전한 내 이름은 왕규야! 자, 왕규씨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개그맨에서 가수로 멋지게 변신한 곽현아 씨가 오셨어요. 예. 오, 곽현아. 아, 현아야. 곽현아. 선배한테 인사 안 하냐? 아 얘는 요새 좀 회의 안 보인다 했더니 이거 가수로 변신을 했구만. 현아야! 얼른 가. 아 내가 뭐라 그래? 아 이거 사람들이 뭘 알아야 뭐라 그러지?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 또 후배한테 너무하잖아. 아니 이거 곽현아 모르시는 분이 어딨어요? 다 알죠. 여러분 곽현아 다 아세요? 예! 어? 개그맨인 것도 아세요? 예! 무슨 코너 했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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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이거 안다 그런 사람들은 밤에 컴퓨터 켜가지고 곽현아 섹시하고 곽현아 눈 뭐 이런 거 쳐본 사람이야. 어? 그래 뭐 내가 곽현아한테 이렇게 저 농담하긴 했지만 현아가 보니까 잘 되겠더만. 네. 어? 그런 선예들이 있어요. 인순이 뒤에서 백댄서 했던 양현석 이준우 잘 됐지. 네. 그리고 박진영 백댄서 B 잘 됐지. 네. 그리고 허경환 백댄서 곽현아. 야 여기 바로 있는 데와 바로 이 맛들. 어? 바로 이만 아니까 같이 뛰는 거야. 그 기사 보니까 기사는 같은데 선배 가수 허경환이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됐어? 어? 뭐 망해 망해. 뭐 들을 걸 들어야지. 뭐 참. 아이, 그만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상큼한 우리 신인 걸그룹 시스타한테도 뭐라 할 수 있어요? 누구? 시스타! 누구? 시스타! 아! 시스타! 예. A급 스타, B급 스타, 너는 시스타야! 시스타! 걸그룹 아니야? 내가 또 걸그룹 오면 이름들 쭉 다 외우잖아. 예. 어? 자, 어, 보라, 어? 다솜, 어, 어. 다솜 있지. 어? 또, 효린 있지. 어. 또, 어, 아유, 뭐 이렇게 걸그룹이 많아. 아이, 요새 걸그룹 모아놓으면 한 100명은 되겠다. 어? 근데 저 이 시스타는 참 이 특이한 게 말이야. 평균 연령이 18세로 걸그룹 중에 제일 낮아요. 얼굴만 보면 베이비복스 재결성한 것 같은데. 어? 제일 낮아. 키도 커요. 평균 키가 170이라는 거 아니야. 키 크지, 이쁘지, 어? 롱프리티 걸. LPG의 후예들이야. 어? 좋은 일이던데 데뷔하기도 전에 CF로 먼저 데뷔를 했대요. 왜 CF계에서 시스타를 주목을 했겠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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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싼 맛에, 싼 맛에! 싼 맛에! 그냥, 어? 아니, 근데 뭐 요새 다들 뭐 표절이다 뭐다 하는데 말이야. 너 그냥 좋은 걸 하지, 그거 없어 보이는 걸 표절을 했어. 예?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선생님이 들으면 아마 바로 알 텐데. 제가요? 그 노래 그거 아니야, 어? 푸시 푸시 베이비 맘을 받아줘. 푸시 푸시 베이비 보이. 높은 물가 힘드셨죠? 여긴 달라, 홈 더하기. 홈 더하기. 가격이 착해. 좋은 기름이니까. 이거 아니야? 야,